원래 다육맘이기도 하고 식물맘이기도 한데, 원래 식물로 시작했다가 다육이가 너무 좋아서 다육이한테 빠졌다가 올해 다육이한테 질렸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우꼬리 선인장이 제가 이제 저번에 장마 좀 주춤해지고 이 안에 습도가 조금 없어지면서 안으로 넣어놨는데 너무 튼실하게 커요. 살이 얼마나 쪄버렸는지. 저기 철화도 여우꼬리 철화도 살이 아주 퐁퐁당해졌고, 얘 있죠, 얘. 얘도 굉장히 마른, 아주 그냥 엄청 마른 애들이 왔는데 살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는 그냥 어지간하면 바깥 바람 안 쐬고 여기서 한 번씩 너무 물이 부족하다 할때한 번씩 그냥 분사하듯이 주고 그렇게 이제 보낸 애들이에요. 그래도 여 위에가 차광막만 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을 햇빛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거 보세요. 우리 8살 먹은 손녀딸이 얘가 30분 만에 이걸 완성해 줬어요.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깜놀했답니다. 신기해서. 또 이쪽에는 프로멜리아, 그 하와이를 상징하는 그 꽃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그 꽃만 피면 되는데 엄청 토실토실해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컸어요. 요 친구들이. 요 친구가 아니고 이 꽃나무들이. 그래서 정말 기특하고 이쪽으로 요렇게 바깥에 나와 있나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위 하늘을 덮고 있어요. 다 덮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밖에 애들도 요런 식으로 지붕 다 덮어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어우, 서우가 꽃이 뒤로 이렇게 힘세게 말리는지 몰랐는데. 서우각이 여기도 꽃이 있잖아요. 두 개나 달려있거든요. 여기도 달려있고, 근데 어우, 지 혼자 꽃 피웠다고 이렇게까지 막 힘을 세게 주면 어쩌라고. 여기는 독일 황후예요, 독일. 제가 이거 꽃도 너무 이뻐서, 독일 황후. 너무 이뻐가지고, 얘도 꽃을 키워서 보고 싶어갖고, 독일 황후도 제가 지금 조그만 애두 개를 사가지고, 얘랑 다른 아이예요. 키워보고 있거든요. 꽃 보려고. 제가 선인장 꽃의 매력에 쭉 빠졌어요. 너무 선인장들이 꽃이 이쁘고 장마에 강하고 정말 제할 일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선인장 꽃이 안 빠질 수가 없죠. 또 여기에도 선인장 봄에도 피어줘서 이게 불타오르듯이 봄에도 그렇게 예쁘게 피어줬는데 또 피고 있어요. 얘도 또 피고 지고 캉캉. 다리 오늘 여러분 보실래요? 요? 다리 요래요. 이게 살랑살랑 11월, 10월 막 이럴 때 다리만 저기 반가울 텐데 너무 뜨거워 보여요. 마지막 더위까지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저는 여름을 유난히 못 견디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여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꼴랑꼴랑 여름을 버티고 있는 듯 그렇게 살고 있는 마리맘입니다. 뭐 여기저기 다 맨날 보여드려봤자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인데 미 무화과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익기도 전에 무화과가. 여기에도 아휴 진짜 제가 오늘처럼 힘들다 꽃 키우기 그만할까 그런 생각했던 게 올해 처음입니다. 다육이한테는 한번
내가 당해서 그만할까? 다육이? 이렇게 했는데, 꽃도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참나. 오늘은 늦게 왔으니, 이게 핑크 천사의 나팔인데, 얼른 좀 피워줘. 그거 보고 싶고, 이건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이렇게 넝쿨넝쿨 이렇게 피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악마의 나팔이 또 하나 고개를 쳐들고 이러고 있네요. 사이사이 씨앗 갖다 뿌려놓았으니까, 여기저기 씨앗으로, 천이롱. 이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있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 제라늄들은 한 지붕 세 가족 네 가족 산다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보낸 거 없이 이 여름 꿋꿋하게 잘라줘서 너무 고마운 제라늄들.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 제라도 있고요. 삽목해놓은 벵갈 고무나무도 잘 살고 있고요. 이 동네도 여러 가지 섞였어요, 막. 제라들, 러블리 로즈, 장미어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어젯밤에도 물 주고 갔는데, 우리 언제 줬냐는 듯 그런 애들이 너무 많네요. 어처구니가 없네. 얘는 갈래나? 괜히 분갈이 해줬나, 그날? 아, 얘 분갈이. 이 애가 심어있던 분이 필요해서 분을 다른 데다 옮기느냐고 여기 행인분에 분갈이 딱 해줬는데 그때가 안 맞을 때였나? 가기 시작하는데 간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또 살아나는 애들이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살려봐야죠. 요런 것들이 아직 짱짱하니까. 잘 크고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또 하루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말복도 지났고, 광복절도 지났고, 이제 돌아오는 거는 가을인데, 여기 옥상에 올라오면은 바람이 조금 시원하긴 해요. 그런데 등골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나고 말이만 힘이 없잖아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더워서 뭐 더위를 못 이겨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